다음으로는 제 옆에 계신 관악구의회의 구의원이신 주무열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청년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이기는 정치학책을 어떻게 보셨는지랑 공감 포인트 또 그리고 반대 포인트 그리고 혹시 여기 빠졌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의회 재선 의원인 주무열 의원입니다. 그 이제 2018년도에 당선돼서 이제 6년, 7년 차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세계관의 교체에서부터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면 그 최병춘 소장님과는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눈 사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386, 뭐 지금은 이제 586 물러나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구호는 너무 공허한 것 같다. 저 사람들이 물러난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의 자리를 나눠먹기 위한 내가 그 자리를 가기 위한 구호이지 이 세계관을 교체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선배 세대들만 보더라도 학생운동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대학에서 있는 무슨 방송반이 됐든 그림 그리는 동아리 됐든 다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권들이 장악을 하고 있던 동아리들이었고 거기에는 이제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죠. 그럼 뭐 소명으로의 정치 뭐 막시즘부터 시작해서 뭐 읽는 것들 책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 세대가 했던 균질한 이제 그 시민 저항 운동, 독재에 대한 이제 반독재 투쟁과 결부되어서 그 세대 전체가 균일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지금의 정치를 장악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물러나라, 그 시대의 소명이 다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장집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화라고 하는 소명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전 담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딱 한 문장 중에 저는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했던 문장이 가장 좋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2010년 지방선거 있기 직전에 했던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입니다 라고 한 문장. 그러니까 본인이 박정희의 유산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도 확장성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기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지어준 한 문장을 생각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었는가? 대한민국은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세계관의 교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 세대가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 주장이 다 사라져버린 시기가 되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이 문장이 참 좋았고 지금도 이제 민주당은 이제 총선 승리, 뭐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 집권이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까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있을 때만 해도 집권 그 자체가 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혹은 그 반독재를 가져오는 상징이었던 거고 평화를 가져오는 상징이었던 거고 그 지역 균형, 지역 간의 화합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권위주의 타파를 얘기하는 것이었고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집권이 곧 그것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집권하면 무엇을 하죠? 180석을 받았더니 이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약속이나 우리가 그런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도달하고자 했던 민주화가 이미 어느 정도 목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사 독재와 관련돼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 관련해서는 유시민 이사장의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부 독재처럼 사람을 군홧발로 짓밟고 강제로 끌고 갔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는 그 문제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다 괜찮다고 봐요. 지금 김건희 뭐 주가 뭐 처가의 뭐 주가 조작, 김건희 본인의 주가 조작과 처가의 양평 땅 문제라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뭐 대통령 끝나고 나면 다 감옥 들어가겠지 라고 하는데 저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임 대통령을 아주 가혹하게 처벌했던 전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걸 악마화하고 공격하는 건 정치적 도구나 정략의 문제이지 그게 우리의 당면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아 이제 이기는 정치학 우리가 어떤 구도로 어떤 메시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잘 알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거 아쉽거나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하냐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거와 별개로 요즘 굉장히 좀 신박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의사정원 확대를 드라이브로 걸면서 아 통치 행위를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이제 처음으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굉장히 유효하구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하는데 굉장히 유효하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지지율은 진짜 조금씩 올랐고요. 그 반대로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악재가 있더라도 정말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그 말은 저쪽 정당이 바닥이었고 우리 정당이 가장 머리 꼭대기 있었던 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우리에게 악재가 있고 저쪽에 호재가 있을 경우에 지지율이 순식간에 반등하는 것도 저는 바로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면을 타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점수를 많이 쌓아 나가더라도 막판에 그 통수권자의 정치행위 몇 방만으로 이거는 순간적으로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국민들 그 전에는 더불어민주당만이 검사 독재와 관련돼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었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검사들에게 나라를 맡겨두니 아, 어떻게 굴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나 검사 독재를 정리하는 것의 최종 지점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잘 해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말고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이 국가관, 이 공동체관을 잘 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거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한용 기자님께서 짚어주셨던 거하고 또 반대되는 맥락을 짚어주셨죠.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했던 말. 그러니까 현실을, 처음에 성 기자님 해주셨던 거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신념을 살짝 양보하거나 유보하는 것 그 사이의 간극을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든 집권을 해서 하고자 하는 걸 해야 한다. 이거였다면 지금은 신념을 유보를 통해서 원래 하고자 했던 거를 잊어버린 그런 사태.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조차 내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집권해야 된다. 이것만이 남아있는지 그런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짚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항상 그거 두 개가 항상 경합을 벌이게 되는 것 같아요. 신념과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의 집권. 근데 이거 둘 너무 하나로 쏠리면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예, 청년 입장에서 보면 이기는 정치약 잘 들었습니다.